자, 우리 대화당 화이팅! 화이팅! 자, 이 대화당 화이팅! 그것도 제 사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기억해서 우리 마음까지 이었습니다. 삶의 질이 미세먼지 때문에 결정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안이한 자세에서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기상청이 도입했던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매일 가동해서 매일 단위로 이 상공에, 한반도 상공에, 또 서해 상공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오늘 중앙일간지가 단독 입수 보도한, 왜 이것이 단독 입수 보도가 돼야 되는지, 왜 정부가 당당하게 자료 발표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에 목포에서 이천까지 남에서 북으로 기상항공기가 비행하면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지상 안면도라든지 서해 인근의 지상의 농도보다 높았다는, 상공 600m 상공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지상에서는 20내지 30. 지상보다 600m 상공에, 서해 상공에 미세먼지가 높았다면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일단 국민들에게 그 자료를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 보면 52%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청산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지금 중국이 한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촛불 정부라면 좀 달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항공 실측 자료를 데일리로, 매일 단위로 발표하고, 다목적 기상 항공기 도입했으면 1년에 몇 차례 띄울 것이 아니라 매일 띄워서 자료를 측정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또 동아시아 지역 경제 갈등 사항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건전한 대기 환경 협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돕고, 오늘 미세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먼저 대표이신 장동환 위원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기관 그 회의인가 생각합니다. 김태구 수상한 분인데, 인사자료를 분실하는 행정관 문제, 또 청와대 파견된 장교 등이 군사관리는 문건 의미로 SNS에 공유하는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감찰, 인사, 안보와 같은 국정의 핵심분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세는 것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단순히 개인 탈로 치부할 문제들이 아니라 공직기관 관리에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 정부의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과거 보조시 정부하고는 전혀 달다른 차별성만 가지고 정부의 어떤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의존하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에서 바뀐 만큼 이 과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발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대로 국제협력을 통한 그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고 우리 국내에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역시 자동차와 스톤바이스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정의법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내부의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걸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히 공론화시켜서 다시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표시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다가 계기로 본부당은 상국들을 촉구를 합니다. 대법원장 소환조사가 1차에서 다시 이제 2차 조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졌습니다만 양석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어떤 기대했던 사과반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대법원장이 불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개입한 정황은 여러 근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제 기소돼 재판 중인 만큼 검찰은 형의대법원을 손해배상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과거 사업부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서라도 본인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이제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석 최고이신 윤선혁 위원님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잠깐 수석이라고 지금 보고 많이 올 것인데 보고 앞으로 앞으로는 그 직제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취업, 고학, 전문대, 그리고 대학원까지 전 학력에 걸쳐 취업률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40, 50대 고용률 역시 70%대로 떨어져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와 조선의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이어서 이제 5대 불구 시정도까지 일제히 폭락했다고 합니다. 외국 유명 대학의 교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까지 규정하고 전국 상위 상공회의 소회장들도 고장난 경제정책을 고소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매일 경기 신문에서 6대 광역 씨를 포함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 경제정책의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부여했습니다. 겨우 낙제점을 넘어선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수주 대포하고 있습니다. 그룹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수주 대포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아워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해법의 시작은 공공부문 개혁에 있습니다. 여야가 지난 11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아직 시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둘 다 미온적입니다. 서울시와 강원랜드가 서로에게 불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면서도 의원 정수는 못 늘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OECD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고 순이익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지난해 3만 명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일자리 명목으로 줄여야 할 공공부문 몸집만 키웠고 세금으로 만든 그 일자리들은 힘 있는 자들의 친인척들 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 경제를 좀먹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경제 회복의 시작은 공공부문 개혁이고 그 첫걸음은 채용비리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고위원이신 최경환 의원님의 발언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의원 어머니들께서 광주에서 올라와서 국회 앞에서 미세먼지에서 천방을 맞으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란시의 오이발이 좋게 부상자의 모건단체 5.18 기념제,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공지회, 광주시민단체 총연합회 대표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즉각적인 조사위원 추천과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모건단체와 광주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날 100여 명 정도 같이 상경해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와 전두환 연동 자택을 하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경주에서 국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날 대표들 직접 만나서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조속히 조사위원으로 관련한 추천 문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5.18을 악의적으로 대국하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국민 분열을 일으켰던 지만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이 만기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허송세월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그야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심지어 5.18 진압군 대장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검토했다는 소식에 아예 실세가 다릅니다. 어제는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군이라고 지목됐던 탈북자 15분이 지만호를 집단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조사위원 추천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오늘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